자, 3차 전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 70 파이터인데요. 일단은 3차 전직을 해보도록 할게요. 3차 전직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거 스카프 주신 분, 아 잠시만요. 자, 3차 전직을 하고요. 응? 뭐야? 얘 아니야? 어? 여러분들 얘 아니에요? 아, 여기 있구나. 네, 그렇지. 자, 크루세이더 설원의 성지 가서 성스러운 돌을 만지래요. 설원의 성지로 가서 성스러운 돌을 만져라. 성스러워요? 성스러운 돌. 가겠습니다. 성스러운 돌을 만지러 가겠습니다. 예, 성스러운 돌을 만지러 갈게요. 한번 만져봅시다. 만져봐요 우리. 자, 우리 한번 만져봐요 우리. 아, 우리 가해자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돌이다. 장로는 분명 이 돌을 만지더라고. 나는 더빙은 못하겠네요. 자, 맞짱 들어갑시다. 정말 메이플 전직이 너무 쉬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플 전직이 어려웠으면 좋겠거든요.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것도 재미가 없거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돌을 만졌고요. 이미 저질렀어. 자, 일단은 올라가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자, 3차 전직이 코앞입니다. 3차를 전직하면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지, 어떤 공격 스킬을 새로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이터를 처음 키우는데요. 아무튼 간에는 3차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파이터는 4차 때부터 신규 스킬을 쓰기 때문에 4차 때가 정말 재밌을 거예요. 파이터는 4차 때가 재밌을 거예요, 많이. 근데 자쿰에서 레벨업 했는데 힘을 안 찍었네요. 자, 일단은 제가 냉동 참치를 한번 끼겠습니다. 자, 냉참을 끼면 스공이 26,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노버프 스공 보겠습니다. 지금 노버프 스공이 26,000입니다. 노버프가 26,000. 아, 분노 빼고. EM이 23,800. 지금 노버프가 버프 없이 23,800인데요. 자, 전직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일단은 파워 리플렉션을 마스터해야겠죠. 리플렉션을 마스터해주고요. 파기님, 히어로가 망한 캐릭인데 왜 하세요? 이러시는데 내가 그 개념을 깨드리겠다니까요. 하하하, 내가 그 개념을 없애겠습니다. 히어로 탐구 방송, 히어로 분명히 좋을 거야. 내가 볼 땐 좋아 보이거든요. 파인이 목소리가 개느끼하네요. 네 얼굴은 미스터 사탄이에요. 수염 좀 깎아라. 개다리야, 존나 까대네. 잠깐만요, 여러분 뭐 찍어야 돼요? 18개 남았는데. 저 18개 남았는데 뭐 찍어야 돼요? 아, 부스터요? 아, 그래요. 얼라? 야, 부스터 다 못 찍는데? 하나 못 찍네요. 아, 하나를 모르고 찍어버려서 그래요. 아하, 괜찮아요. 부스터 멋있구나, 20이나. 공속은 똑같죠? 여러분, 19나 20이나 공속은 똑같죠? 그죠? 틀려요? 틀려? 아, 똑같죠? 맞죠? 아, 다르다고? 아이, 다르면 안 되는데. 야, 그러면 그라운드 스매시를 하나 빼야 되네?
아니야, 시간 차이일 거야. 자, 전직을 하겠습니다. 자, 3차 전직 갑니다. 드디어 3차입니다. 와. 크루세이더입니다. 어, 아닌데? 뭐야? 얼라? 아, 장비창에 자리가 없네요. 뭐야, 브금까지 켰는데. 다시 한번. 자, 드디어 크루세이더입니다. 아, 베테랑 모험가의 훈장을 받았고요. 야, 드디어 크루세이더예요. 지금 노블포스공이 24,000인데요. 야, 우리 노블포스공 24,000 크루세이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스킬을 보겠습니다. 셀프 리커버리가 있고요. 체력을 회복하는 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콤보 어택이 있고요. 부슬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공 올라가는 것 좀 찍고 싶은데 스공 올라가는 건 없네요. 스공이 올라가는 건 스공 올라가는 스킬은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콤보 어택이 스공 올라가요? 아, 콤보가 스공이 올라가는 거고 부슬을 하나 찍으라고요. 자, 부슬은 전체 공격인데요. 부슬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레벨 70인데요. 자, 부슬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노버프로 하겠습니다. 노버프로. 버프 없이 부슬 데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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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하나, 둘, 셋. 아유, 1.5배 안 나왔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슬 데미지 볼게요. 여러분, 부슬 데미지 별로 안 셀 것 같은데? 야, 공속이 장난이 아니구먼! 야! 야, 이 정도면은, 자쿰 솔플도 레벨 80쯤 되면은, 이거 세 번 때리는 거야? 야, 분노를 쓰고, 폭축을 먹어서 해보겠습니다. 폭축 공격력 80 올랐구요. 분노를 쓰고요. 콤보 어택은 아직 못 배웠는데.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발 따라오지 말아주세요. 방송으로 보시면 안 될까요? 맨날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데미지를 못 봐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아, 이거 아닌데? 야! 합댐 16만, 20만 가까이 뜨네요. 이제 레벨 79를 찍고, 레벨 79를 찍고요. 이 올스탯 21% 공격력 12짜리 견장 끼고, 레벨 80대 굴벨 끼고요. 80대 힘 27% 장갑 끼고요. 75대 30% 목걸이, 아, 30% 귀걸이, 30% 망토를 끼면은, 수공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엄청? 일단은 레벨 80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아, 우리 환불님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금혼작 해야죠, 환불님. 아, 고마워요. 나중에 금혼작 결과 알려줄게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녹화를 자르고 사냥할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